마음씨가 이뻐서 저는 탐을 많이 냈어요. 마음씨가 하는 행동과 마음씨 때문에. 좀 꺼리낌 같은 거 없었어요? 항상 어릴 때부터 어머니 보고 자랐으니까. 막내니까 막내 티가 엄청 나거든요. 내가 많이 진짜 남자 만들어놨지. 무당고 춘자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시어머니 춘자 씨가 팔을 걷어붙였다. 야 막내야. 네. 엄마가 김치찌개 해줄 테니까. 오호. 앞에서 먹어. 김치찌개 하신다고? 응. 엄마 김치찌개 맛있지? 참치도 넣고, 스팸도 넣고 이거 다 넣어줘야 돼. 다영 씨가 시집 온 후 부엌 살림을 전부 맡긴 춘자 씨. 자. 우와. 오오. 자. 가끔 이렇게 며느리를 위해 솜씨발이를 해본다. 지금은 서로에게 스스럼 없이 대하는 모녀 같은 고부 사이지만 가족으로 인연 맺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다.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갖고 지금도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장 이식을 하려고 이제 날짜를 잡아놓은 때였는데 제가 이제 자꾸 꿈도 너무 꾸고 우리 집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좀 안 좋은 꿈을 자꾸 꾸고 해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다 이제 뭐 이런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희 구슬해러 와주신 분이 이제 어머니인 거죠. 9년 전만 해도 평범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다영 씨. 친정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구판에서 갑자기 신내림을 받았고 이후 춘자 씨의 제자가 되어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 남편 용건 씨와의 만남도 시어머니 춘자 씨의 역할이 컸다. 마음씨가 이뻐서 저는 탐을 많이 냈어요. 마음씨가 하는 행동과 마음씨 때문에. 무속인 안을 받아들인다는 데에 대한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으셨나 봐요? 네, 저는 꺼리낌 같은 거 없었어요. 항상 어릴 때부터 어머니 보고 자랐으니까. 나는 당신 처음 봤을 때 무슨 애가 애기가 하나 서 있네. 막내니까 막내 티가 엄청 나거든요. 내가 많이 진짜 남자 만들어놨지. 지난 날을 웃으며 이야기하기까지 서로의 곁에서 힘이 되어준 가족이다. 아 근데 다영 씨 부부가 분주하다.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준비할 게 많단다. 장난감이랑 짐이 다 오니까 좀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 이 방의 주인 5살 아들이 곧 오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제 시윤이랑 맨날 놀아줘야 돼. 네? 어? 당신이 정말. 말하고? 당신이 일단이니까 내가 뭐 같이 데리고 놀러 가야 되지. 5년 만에 우리 저랑 우리 신랑이랑 애기랑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족 3명이 이제 같이 살아요. 우리 시윤이가 5살인데 100일 때 갔으니까 100일 때 가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키워주고 계신데 좋죠 저는. 집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애가 또 뭐 이제 항상 데리고 있어야죠. 놀러도 주말에는 놀러도 자주 다니고. 한껏 들떠 있는 부부. 이참에 아들 얼굴 한번 봐야겠다. 엄마. 아 시윤아. 왜? 우리 애기 뭐예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정신 어린이집 잘 갔다 왔어? 네. 아, 집 정답. 아따라 새끼가 금방이 좋나? 어? 시윤아. 보춘자 할머니. 좋나? 보춘자 할머니 왔다. 뭐 와야 지금? 밥 먹어요. 밥 먹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게 고작이어서 이렇게 영상통화로 그리움을 달래곤 한다. 시윤아 이제 엄마가 데리러 갈게. 네. 아빠랑 같이 데리러 갈게. 아이를 다른 집에 맡기자는 제안을 한 건 춘자 씨였다. 시윤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어서 애기로서 듣지 말아야 될 말도 너무 많이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거리도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지금도 이렇게 분리가 됐으니까 엄마가 지금 데리고 오라는 거지. 저는
그냥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네 했어요. 바로 네 했는 게 그 우선은 엄마가 마음이 이제 아기를 위한 마음이니까 그 마음에 이제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가정집과 신당을 분리해 2층 집을 지은 것도 시온이를 위해서였다. 밤에는 이제 혼자 막 영상 보고 뭐. 그래서 그때 동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아기 하나 다 찍어놓고 밤에는 그거 보고 보다 자고 그랬지. 모터로는 싫다고 없이 아 불안 정서 불안되게 전화질이 나고 지랄병한다고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고. 매일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고 들뜨지만 부부에겐 숙제도 있다. 그리고 우리 시온이도 엄마가 무당이라고 해서 절대 커가면서 뭐 주위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뭐 놀림받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도 나중에 시윤이가 그렇게 말하면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일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시윤이도 그렇게 키워야지. 그렇지. 엄마 아빠 부끄러워하면 안 되지. 그럼 맞아.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야지. 엄마의 삶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겠다 다짐해 보는 다영 씨다. 며칠 후 가가지고 인사 잘하고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있다 왔으니까 잘 데리고 와 조심해서. 네. 애를 데리고 오면은 행복 시작에 고생 시작이야. 행복 시작 고생 시작? 그래. 행복과 고생 시작이 아니고? 아니, 행복 시작 고생 시작? 차키 챙겼어? 어 차키 있어.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네. 가서 인사 잘하고. 네. 애 오면 일 많은 거 일 해가면 살림 해가면 하려고 그러면 고생이지. 이제 뭐 애도 고생이고 어른도 고생이고 첫째 뭐 지 엄마가 마음고생 많이 해야죠. 드디어 아들을 데려오는 날. 부부도 아이도 고대하던 순간이다. 지아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잘 참고 이곳에서 기특하게 커준 시윤이다. 준아,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 준이 엄마 아빠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하늘만큼 뜬만큼. 100일 된 시윤이가 5년 동안 지냈던 곳. 엄청 서운해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대요. 큰일 맨날 울어요. 잠시 할아버지 갔다 올게요. 이 고마운 마음을 어찌 갚을까. 시윤아 일곱 밤 자고 와. 갈게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세 밤 자고 와, 세 밤. 저희 가족 완전체가 됐네요. 네. 우리 가족이에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행복하다. 그 시간 손주 볼 생각에 춘자 씨도 마음이 들떠있나 보다. 손자를 보내고 며느리 앞에서 내색 한번 하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늘 그립고 걱정된 마음이었다. 시원아. 시원. 할머니. 아이고, 잘 커가지고 왔구나. 할머니. 할머니. 100일 된 갓난쟁이가 쑥쑥 자라 5년 만에 돌아왔다. 잘 자라준 순자가 그저 예쁘고 기특한 춘자 씨. 할머니 오래 살자. 발도 컸잖아 이만큼 봐봐. 발도 컸어. 요만한 게 간다 요만한 게. 요만한 게 갔는데. 요만하게 갔지. 이만하게 갔지.